한 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타파스 지금 시작합니다.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도 회사가 사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저성과자는 쉽게 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9월 13일 노사정 합의.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정말 안 잘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나는 해고됐다. 나는 직장인이다. 나는 직장인이었다. 일도 열심히 하고 상도 많이 탔지만 사장은 나를 싫어했다. 가끔 이빨은 소리를 했는데 그 때문일까? 회사는 툭하면 회사의 법인,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꿨다. 임금 피크제가 시행됐고 각종 수당은 사라졌으며 기타 등등. 좋은 것도 좀 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 그렇게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법이 어딨냐고 따져 물었을 때 회사는 2015년 9월 13일에 노사정 합의문을 조용히 보여주었다. 노조의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세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다. 나는 노조를 만들기로 했다. 그러나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은 채 빨리야. 나는 실패했고 사장은 나를 더 싫어했다. 인사고과의 철이 다가왔다. 사장의 수족 같은 부장, 부장의 딸랑이 과장이 나를 평가했다. 나는 저성과자가 됐고 회사는 또다시 노사정 합의문을 친절하게 들이밀며 저성과자인 나를 잘랐다. 나는 오늘 해고됐다. 다시 일할 수 있을까? 지난 5월 삼성이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. 워낙 많은 기사가 나왔던 터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런데 최근 삼성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보상하라는 이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며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든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처음 들으셨다고요? 왜일까요? 끝까지 끝까지 하나 되어야 해. 어떤 경우가 있든지 삼성전자가 백혈병 기금 1,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.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슬로건이었는데요. 확실히 그녀의 꿈은 착착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꿈 말고요.